마이크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프탑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영상 제작자 돌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가 일단 나 대본 좀 볼게요. 오늘 영상 찍을 게 일단은 1시간 안에 뮤직비디오 찍게요. 1시간 안에. 네. 여기 빌린 시간이 한 2시간인데 이분이 좀 늦었나? 오늘 사용될 카메라가 니콘의 Z6의 닌자5를 물려서 사용할 거예요. 지금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못 드릴 거예요. 여기서 뭐 어떻게 하면 구도를 예쁘게 잡는지, 이렇게 색감을 더 예쁘게 하는지 이런 거를 스튜디오 걔가 말할 거예요. 아, 이오에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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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제 빨리 촬영해야 돼요. 아아 아이우에오 아아. 안녕하세요. 저는 루프탑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영상 제작자 돌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진짜 여러분들한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냥 영상 잘 찍는 법, 니콘과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진 영상인데, 근데 왜 리뷰가 아니고 이런 꿀팁들을 전수하시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 생각하는 그런 숙제들 있잖아요. 그런 숙제들은 다 리뷰 형식의 영상만 있으니까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정말 감사하게도 니콘 측에서 제 채널에 지원을 해주고 그에 따른 영상을 만드는데 제 구독자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제 영상을 봐주니까 저도 뭔가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움될 만한 팁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리라 자부합니다. 우선 제가 프로필 영상을 하나 제작했는데 그 영상은 니콘 Z6와 닌자5를 결합해서 2470 렌즈 하나, 그냥 이 세팅으로만 촬영을 한 거고 10비트로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12비트 로우로 촬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깜빡해가지고 10비트로 촬영을 했는데 10비트 퀄리티도 진짜 좋았어요. 아, 1분짜리니까 그냥 라면 드실 거면 물 올리셔도 돼요. 자, 방금 보신 영상은 1시간 반 촬영하고 편집 시간은 한 3시간일 거예요. 이런 영상을 어떻게 하면 잘 촬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삼각대와 손으로 하는 핸드헬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흔들리면 안 좋은 영상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그림에 필요할 때는 일부러 흔드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뭐 이렇게 일부러 많이 말고, 물론 전쟁 영화에서는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많이 흔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전쟁 영화 같은 건 안 찍잖아요. 적당한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약간 옆에 있는 듯한, 옆에서 약간 숨 쉬고 있는, 숨 쉴 때 약간 흔들리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약간의 핸드헬드, 흔들리는 영상 다음에 삼각대에다 놓고 정적인 가만히 있는 화면이 나오면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지루하지 않게 돼요. 자칫하면 심심한 영상이 될 수 있는 거를 다시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기서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손똘방이 없는 게 낫겠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또 아니에요. 손똘방 없는 카메라에서 흔들림과 손똘방이 있는 카메라에서 흔들림은 전혀 달라요. 내장된 바디에도 없고 렌즈에도 없다. 그러면은 되게 지진나는 것처럼 보여요. 손떨방 있는 카메라의 상태에서 살짝씩 움직여야 더 느낌있게 나옵니다. 제가 사용한 Z6에는 손떨방이 있어가지고 무리 없이 촬영을 했는데, 아, 그럼 제 카메라는 손떨방이 없는데 어떡하나요? 그러면은 렌즈 안에 손떨방이 있으면 괜찮아요. 렌즈에 손떨방이 있는 걸 장착을 하세요.
두 번째, 높은 비트레이트를 사용하세요. 우선은 방금 보신 영상이 프로필 영상이잖아요. 프로필 영상 같은 경우는 최대한 높은 비트레이트를 사용하는 게 유리해요. 만약에 뭐 비롤 영상이다, 약간 슉슉 지나가는 그런 여행 영상이다, 간단한 영상이면은 8비트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젠 패션 필름, 프로필 영상 이런 영상들은 화려한 트랜지션을 막 넣을 수가 없어요. 막 비롤처럼 이렇게 훅훅 지나가고 여행 영상처럼 막 이런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것보다는 영상 하나하나, 한 컷 하나하나가 구도가 정말 예뻐야 되고 정말 중요한 색감이 예뻐야 되고 영상 퀄리티가 예뻐야 되고 화질이 좋아야 돼요. 즉 영상 한 컷에 퀄리티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비트레이트를 설명을 드렸는데도 말로 하면은 와닿진 않잖아요. 8비트랑 12비트랑 지금 여기서 저를 찍어보고 색보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시각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찍어볼게요. 자, 지금이 프로레스 로우 촬영입니다. 뭐 색감 어떠신가요? 확실히 로우니까 색보정하면은 굉장히 이쁘겠죠? 네, 지금은 그냥 니콘 자체로 8비트로 찍는 거예요. 8비트랑 12비트 로우랑 그냥 보면은 차이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색보정을 하면은 확연히 차이 나요. 프로레스 로우로 촬영한 푸티지는 하늘도 살리고 인물도 살리게 보정을 빡세게, 아니 과하게 해도 깨지는 게 없이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광고 영상 같아요. 하지만 25분에 250기가라는 거, 이건 영상이 힘줄 때만 사용하세요. 다음 8비트 영상. 이 영상은 로우 영상에서 색보정한 값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8비트 영상은 이렇게 보정하면 안 돼요. 하늘 보시면은 밴딩 현상 보이고 색보정을 세게 하면은 개조가 망가져 버려요. 8비트는 8비트에 맞게 보정을 하셔야 합니다. 춥다. 추운데 난 또 코트를 입어가지고. 자, 다음 세 번째, 미리 스토리보드를 그리고 찍으세요. 간단하게라도.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취미로 하실 때는 아 나는 뭐 취미니까 그냥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스토리보드가 굉장히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냥 메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상업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지만 취미로 봤을 때는 내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일단 기록하는 거예요. 다음날 영상에 찍을 때 그 기록을 한번 보고 아 맞다 이런 그림을 내가 원했었지? 하고 촬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각종 화려한 트랜지션보다는 이렇게 그림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는 그런 영상은 이렇게 콘티를 짜야 돼요. 이런 식으로 콘티를 짜서 하는 게 훨씬 수월하고. 근데 저는 약간 짜다 말았어요. 실제로 이걸 안 하고 찍은 거하고 그리고 찍은 거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요. 저는 아무리 시간이 촉박해도 간단하게라도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그려가지고 촬영을 해요. 또 좋은 점은 모델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달라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미리 그리고 나면은 이게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략은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델한테 제시할 때도 굉장히 편해요. 그냥 똥손이어도 그냥 쫄라맨 있잖아요. 그렇게 솔직히 쫄라맨은 좀 심했고 좀 그냥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자, 다음 네 번째, 렌즈가 많이 없으면은 줌렌즈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상업 영상을 촬영을 갔을 때는 렌즈 한 3개부터 5개까지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개인 작업인데 그렇게까지 가져가면 무겁잖아요. 그러면은 줌렌즈 하나, 단렌즈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것도 난 무겁다 그러면은 줌렌즈 하나만 가져가셔도 작품 퀄리티는 나와요. 왜냐면은 전에 보신 그 프로필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 이 줌렌즈 하나로만 찍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 이거는 정말 꿀팁인데 아무한테나 알려드리지는 않는데 제 구독자분들한테만 알려주는 거예요. 뭐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우선 줌렌즈가 뭐예요? 만약에 2470 렌즈다, 24mm부터 70mm까지는 일단 확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고정조리개면은 더 좋겠죠. 조리개 값이 밝으면서 고정조리개면은 좀 비싼데 굳이 그 비싼 렌즈 아니어도 퀄리티가 나올 수 있어요. 다양한 화각, 다양한 구도가 나와야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짧은 영상 안에도 화각을 거의 한 2초마다 바꾸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숫자처럼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50mm로 바스트 샷을 찍고 그 다음에 클로즈업 할 때는 70mm로 확대해서 눈만 찍는다든가 손으로 커튼을 만지는 장면을 찍는다든가 그리고 멀리서 찍을 때는 23mm로 줄여서
멀리서 찍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확대하시고 확대해서 앞으로 가서 찍으시고 이거를 행동에 맞게 이어붙이면은 정말 지루하지 않은 영상이 되죠. 이게 제일 기본인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많이 찍으면 느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줌렌즈 하나만 가지고 프로필 영상, 나 이거 하나로도 고퀄리티 프로필 영상 만들 자신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찍어보시면은 분명히 그 퀄리티 나와요. 그 퀄리티가 나오면은 이제 자신감 생겨가지고 이제 다른 렌즈들도 막 사용해보고 그러다가 돈 깨지고 그럽니다. 아, 렌즈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니콘도 이제는 풀프레임 미러리스가 나왔잖아요. Z 시리즈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니콘 Z 시리즈는 렌즈군이 별로 없어서 좀 가기가 망설여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막 1년 전, 2년 전 얘기고 렌즈 종류의 부족함은 이젠 더 이상 없어요. 렌즈군을 찾아보니까 새로 출시한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지금도 렌즈를 계속 개발해서 신렌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줌렌즈 하나로도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렌즈 욕심은 좀 나요. 자, 다섯 번째, 행동을 자연스럽게 편집하세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전에 네 번째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데 이게 우리가 만약에 자리에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가는 그런 내용을 찍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찍냐, 우선은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는 샷을 찍어요. 자, 모델님 일어나세요. 지시한 다음에 일어나요. 그 다음에 컷 한 다음에 다시 창문으로 가서 자 모델링 이제 창문으로 오세요. 여기서 컷을 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기다린다 표정을 지어보세요 하고 그 기다리는 표정을 찍고 찍은 다음에 이거를 편집으로 정말 자연스럽게 편집을 해야 돼요. 이게 0.5초라도 좀 부자연스러우면은 부자연스러워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 일어나자마자 바로 창문 앞에서 기다리면은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일어났다 싶으면 다음에는 그 일어난 후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붙이고 그거를 또 화각에 맞춰서 찍고 제가 줌렌즈 하나로도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는 했지만 단렌즈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 많은 화각들의 단렌즈를 굳이 가져가면서까지 찍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 건데 그거를 아셔서 렌즈군이 부족한 회사는 좀 가기가 꺼려 하시는 거죠. 그거 알면은 조금 베테랑이신 분? 사진 많이 찍어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서야 니콘 Z 시리즈를 좀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자, 영상 프로필 영상 잘 만드는 법 크게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요. 제가 니콘 G6에다가 이제 닌자5를 결합해서 프로필 촬영을 했을 때 그때의 약간 느낀 점?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우선은 이걸 이렇게 결합하고서 여기를 도킹을 하면은 갑자기 괴물이 돼버리는 마법이 일어나지만 무거웠어요. 무겁다는 게 단점이 될 수 있고 장점이 될 수 있잖아요.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는 저는 장점으로 다가왔지만 평상시에 데일리로 활용하기에는 데일리라고 말하니까 약간 뷰티 유튜버 같다. 초점. 무튼 평상시에 데일리로 이렇게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전문적으로 촬영하기에는 폼도 나고 그리고 무거워서 물론 손떨방이 있지만 무거워서 손떨방을 더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시피트 아니면 로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사용할 때는 또 믿음직스럽고 뭐 어떻게 찍혀도 살릴 수는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은 안 하고 촬영할 수 있고 그리고 편집했을 때 영상 퀄리티가 무슨 화장품 광고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솔직히 좀 놀랬기도 했고 앞으로 니콘이라는 브랜드가 영상 쪽으로도 좀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사용하고 편집할 때. 자, 오늘은 이런 퀄리티 영상을 어떻게 찍히는지 니콘 G6와 함께 촬영을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숙제라고 해도 진짜 좋으면은 좋다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영상 안에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 버렸다 라고 느끼지 않게끔 그게 인플루언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영상을 제작할 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협업을 통해서도 많이 만들 예정입니다.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까지 루프탑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영상 제작자 돌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안녕!